우리 히어로들, 영웅들이 슈퍼맨, 배트맨, 헐크, 아이언맨이 지구의 평화와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싸워서 이제 지구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세계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뭐 악당과 싸우거나 외계인과 싸워야 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웹 디자이너, 웹 프로그래머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스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우리 잘 아시죠? NG, G, C,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 콜 시즈니까 NG, G, C, 콜 시즈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콜 시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일들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4개 만들어집니다. CSS, HTML, 스펙, TS. 그리고 좋은 점은 모듈에 스스로 등록을 해요. 그죠? NG 모듈에 들어가면은 데클러레이션에서 콜 시즈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임포트가 돼 있죠. 따라서 아주 쓰기 좋게 바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앱콜 시즈잖아요. 앱은 빼놓고 그냥 얘기를 하죠. 콜 시즈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넣느냐니까 불러다 쓰는 곳에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넣으면은 CORSEASE 콜 시즈 그죠? 자동 완성이 안 먹히는군요. 앞에 걸 뗐더니 그렇구나. CORSEASE.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콜 시즈에 있는 이 내용, 그죠? 이 내용이 메인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해야 될게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NG 서버를 돌려야겠죠. 지금 현재 노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4200번입니다. 그죠? 예전과 다름없이 포트 번호는 4200번. 어디 있나요? 쭉 올라와서 보면은 포트 번호가 한참 돌아갔군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한참 돌아갔습니다. 한참 돌아가서 포트 번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네요. 여러분 설치하시면은 NG 서버를 돌리시면은 포트 번호가 뜰 거예요. 4200번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쓸 겁니다. 자, 여기죠. 4200번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콜 시저 월스. 이건 방금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뭘 적든 간에 그것이 인덱스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이, 뭐 웰컴, 웰컴 투 앵귤러 콜스. 앵귤러 콜스는 슈퍼맨이 등록한 수강 과목입니다. 배트맨은 앵귤러 코스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공부할 타입스크립트. 그죠?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타입스크립트 기초 초급 과정을 마치고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제 배트맨이 등록한 그런 강좌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짜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은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잘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몇 가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개념을 몇 가지를 잡을 거니까, 개념 잡는 건 여기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URL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넣고, 그죠? 여기다가, 자, H2를 넣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동 완성이 안 돼요. 왜냐니까 TS 파일이잖아요. TS 파일이니까 HTML은 자동 완성이 안 되죠. HTML 파일이라고 한다면 자동 완성이 되겠지만, 필요 없는 것들 좀다 닫아놓고, HTML, 그죠? 여기서는 H1을 하면 자동 완성이 딱 뜨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TS 파일이니까,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줘야 됩니다. H2로 할게요. H2라고, 그죠? 여기까지. 아니네. 지금 컴포넌트 HTML, 앱 컴포넌트 HTML. 제가 지금 엉뚱한 데서 하고 있었군요. 둘다 닫고 사느냐니까 앱 콜 시즈 컴포넌트 TS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H2 다시 H2 그죠?
에서 여기다가 앵귤라. 그러면은 잘 나타나는지 봐야겠죠. 보니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앵귤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밑에다 이제 공부했던 원웨이 바인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코스 타이틀이에요. 과정명이죠. 과정명을 타이틀을 해주고 여기 봅시다. 일단 스트링 해주고 여기다가 앵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 앵귤라 포 슈퍼맨, 슈퍼맨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앵귤라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내용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컬리 브라켓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타이틀 나중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서 쓰게 되죠. 그죠? 보시면은 그대로 앵귤라 포 슈퍼맨 방금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주냐니까 이번에는 요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그 내에 어트리뷰스로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2의 어트리뷰 중에서 뭐가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브라켓, 앵글드 브라켓으로 딱 둘러싸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 말고 수강자, 그러니까 레지스터 더 스튜던트. 너무 많다. 레지스터로만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에러 메시지 떴잖아요. 왜냐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퍼티가 이 클래스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퍼티가 레지스터 등록한 수강자예요. 이 사람도 스트링이고 그리고 이번에 슈퍼맨 맨 하면은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너무 이게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꺼놓겠습니다. 끝났죠.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슈퍼맨이 나타나 있죠. 이 슈퍼맨이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프로퍼티 둘 다 타이틀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니까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인딩. 바인딩은 묶는다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도 이미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img죠. 그죠? 그리고 슬래시 닫는데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src 소스가 있죠. 소스에서 이미지 url, 그죠? 이미지 url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 있는데 위에처럼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 바인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할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인터폴레이션 같은 H2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 태그와 엔딩 태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타팅 태그와 엔딩 태그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집어넣는데 요런 동작 같습니다. 컬리 브라켓 넣고 여기다가 이미지의 그 URL을 넣으면 돼. 예를 들어서 img url. img url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img url 해서 equal 해서 이미지를 뭘 하나 할까요? 잠깐만. 이미지를 하나 구해야겠다. 개코로 할게요. 개코 아이콘으로 할까요? 그래서 개코는 도마뱀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예쁜 도마뱀을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쁜 게 없나요? 얘가 이쁘네. 얘를 할까요? 얘도 괜찮군요. 얘를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카피 링크 어드레스, 이미지 어드레스보다는 그냥 링크 어드레스 이렇게
이미지 어드레스가 낫겠네. 이미지 어드레스 해서 좀 돌아서 여기다가 이미지 URL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좀 길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것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인터플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플레이션 해서 화면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딱 우리가 했던 것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프로퍼티 바인딩하고 인터플레이션 이것들이 몽땅 다 나타나 있네요.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자 여기 지금 백코트 속에 넣는 거는 그게 뭐든 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게 백코트의 특징이에요.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잊어먹었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시간에 나중에 아마 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석을 넣는 방법 백코트 속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방식을 똑같이 프로퍼티 바인딩으로도 할 수 있어요. 프로퍼티 바인딩으로 할 때는 항상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니까 여기를 이걸 싸요. 컬리 앵글드 브라켓으로 쌉니다. 싼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인용부를 넣고 URL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컬리 브라켓으로 싸는 경우가 또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컬리 브라켓을 싸지 않는 경우 컬리 브라켓으로 싸는 경우는 인터플레이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죠. 그거 프로퍼티 바인딩이죠. 다시 화면을 보면은 둘 나라 있죠. 하나는 인터플레이션 방식이고 하나는 프로퍼티 바인딩 방식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게 더 편리하느냐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훨씬 더 짧죠. 따라서 이 방식이 이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둘 다 예전에는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둘 다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봐서 필요할 때 둘 중에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